프로야구 남자부 두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3번의 장태빈 가드, 9번의 전현우, 11번의 박민우, 10번의 배창민, 9번의 장훈영, 12번의 김동균, 그리고 이민현 감독이 이끕니다. 네. 팀이 점프볼과 함께 1쿼터 파울,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이고요. 자, 골 밑에서 2점. 다시 한번 네, 이상민 자, 3점 던져봅니다. 최민아 이상민. 경기에서도 굉장한 모습, 야전 사령관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그대로 한 손으로 득점. 그렇습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페인트 존에서 돌아서면서 슛. 배창민 선수죠. 자, 박준영 이 선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빼줬고 레이업으로 득점. 전현우. 전현우 이번에 베이스라인에서 직접 더블클러치 득점! 신입생 두 명밖에 받지는 않았는데 네. 그 중에 배창민 선수는 굉장히 기량을 뛰어난 선수로 보입니다. 네, 전현우 탑에서 석점! 자, 직접 힘으로 또 들어가 봅니다. 백패스 떼주고! 멋진 플레이 전대학교! 신참의 득점! 자, 김동균! 김동균이 힘으로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오! 자, 김동균! 자, 김동균! 김동균 밀려 들어가고 석점! 신철민 득점! 4순위 안에 로터리 픽 안에 뽑힐 만한 기량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두 개 모두 놓쳤고 탑에서 석점! 거침이다! 현우 선수 진짜 오늘은 마음먹고 득점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선대 석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박준영 밀고 들어갑니다. 박준영! 네, 성공합니다. 두 명 사이에서 빼줬습니다. 석점 올라가지 않고 네, 사이드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기복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네, 오늘 자, 전현우도 석점으로 화답합니다. 자, 베이스라인 쪽에서 자, 베이스라인 점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성공이 꽤 높죠. 네, 곧바로 와, 네, 활발을 잃게 만드는 득점 페이스 양팀. 자, 안쪽으로 득점 성공. 패스 여의치 않았고 고려대학교도 턴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줘야죠. 자, 두 점 슛 들어갔습니다. 신철민 빠르게 돌파. 장태빈 사이드로 빼주고 이우석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보면 조선대학교 마지막 공격 돌파. 오! 다행히 나왔고 아, 2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빠르게 돌파. 박준영 자, 더블 클러치. 지금은 팀입니다. 네, 아, 지금 아웃넘버 상황이고요. 더블 클러치가 들어가네요. 다시 장훈영. 자, 장훈영의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이상민 자, 올라갑니다. 오! 깔끔했습니다. 이상민의 두 점.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자, 전현우 자, 석점 들어갑니다. 하하. 자, 장태빈이 다시 한번 빠르게 이번엔 직접 올라가 봅니다. 장태빈. 자, 전현우가 다시 장태빈에게. 장태빈의 돌파 직접 오!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 장태빈 좋은 플레이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네. 자, 이번에도 이번엔 장태빈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전현우의 득점. 이기내기는 힘드네요. 힘들죠. 자, 이상민의 석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민. 자, 다시 포스트 페인트 존 안으로 힘으로 몰고 들어왔고요. 빼줬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능한 선수. 그렇습니다. 이우석이 가로채기 네. 이후에 장태빈이 패스 두 번 내줬고 하윤기가 몸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우석 선수 보여줍니다. 남은 시간 2초 던져야 돼요. 던져봤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득점 성공시키는 조선대학교. 고려대 공격으로 3쿼터, 양팀의 3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페인트 존에서 돌아서면서 득점하네요. 빠른 패스 속공 고려대 득점 성공. 자, 도와주러 와줘야 돼요. 끊어냈습니다. 박준영이 끊어냈고 박준영 여유있게 레이업. 석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배창민의 돌파. 자, 사이드로 빼줬고 외곽에서 석점 꽂힙니다. 대경호 돌아가면서 골밑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다시 한번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블락샷. 공격 리바운드는 조선대학교가 따냅니다. 자, 석점 들어갑니다. 아이, 상마 다시 빼줍니다. 장태빈이 올라가 봅니다. 김동균이 이상민에게. 이상민의 석점 들어갑니다. 이상민 샷클락 3초 2초 던져야 됩니다. 주선대학교 박준성 들어갑니다. 페인트존에서 돌아서면서 박민우 득점 실패했습니다. 다시 따내나요. 스틸 성공. 이번에 들어오는 신민석 국내 줬고 골밑 득점. 13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스틸 해내네요. 이우석 쉽게 레이업. 저는 스틸 해라고 준 패스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프닝 찬스가 됐고 정지용이 던져봅니다. 석점에 뱅크샷으로 성공. 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페이크 이후에 네 남시간 4초 3초 뺏어내는 주선대학교 멀리서 던져봅니다만 와 쉽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좀 길었습니다. 이효성이 잡아냈고 다시 한번 석점 성공. 박준성의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패스 이효성이 내줬고 속공으로 연결. 두 경기 연속 20점 기록을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와 지금은 네 외곽으로 빼줬어요. 전현우가 돌파 그리고 패스 서정현 득점. 석점 짧았습니다. 이게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리거든요. 이번엔 전현우가 봅니다. 이상민 돌파 이후에 지금 크게 넘어졌습니다만 휘슬 불리지 않았고 다시 한번 속공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저번 경기 송등권 대학교전에서는 전반전에 완벽하게 밀리고 후반전에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고려대학 전현우 멋진 패스 그리고 하윤기가 드리블 한번 이후에 박준성 이상민 쪽으로 자 이상민 빠르게 미드레인지 뱅크샷 높은 패스 그리고 다시 한번 패스 하윤기가 이번에도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고려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내줬고 다시 한번 골밑 득점. 아직 유태민 선수가 나왔었나요? 유태민 선수는 아직 코트를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유태민 선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가 밟았죠. 하윤기 따냈습니다. 투지가 넘치네요. 이유석 빠르게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김우범 선수 드리블링이 굉장히 좋네요. 자 하윤기가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밑 득점 배창맨 네. 지금 코트에서 뛰고 있는데요. 하윤기가 자신의 장점을 10분 발휘해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70점을 채울 수 있을지 던져봅니다.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주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고려대학교가 초반에 부진을 이겨내고 106대 68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고려대학교